자,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마우돈, 제주도의 말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자, 마우돈. 생말고기. 아, 이거 말육회. 말육회. 그러니까 이거는 말갈비라고 합니다. 자, 먹기 전에 액기스를 하나 먹고 한번 먹어봅시다. 오, 은은한 약간 한약 맛. 자, 와, 이거 엄청 부드럽네. 아, 저는 말이라고 하니까 들판에 막 뛰는 그 말들 근육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살짝 질긴 맛이 나거나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 전혀 안 그래요. 되게 부드럽다. 와, 어떤 특유의 무슨 잡냄새 이런 거 전혀 없고, 아, 비주얼은 조금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그 뭉티기 소, 야, 살짝 그런 느낌인데 마블링이나 이런 건 좀 전혀 안 보이고, 씹는 식감은 참치 등살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씹혀요. 아, 너무. 아, 말 육회. 아, 육회는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살짝 달달 짭짤하게 양념이 딱 돼가지고, 아, 어우야, 밑에 국물이 찐득하게 있는 말갈비. 자, 이건 말갈비. 어우. 아유, 자, 에? 제가 이 육고기 그 약간 비린 맛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전혀 없어요. 제가 누린 그런 맛이라고 하죠? 전혀 없습니다. 아, 한번 말아봐야겠다. 자, 소맥 한번 말아봅시다.
아휴. 사자. 자. 어, 또 김치가 또. 아, 또 이번엔 김치에. 아. 진짜 부드럽다. 야. 쌈무에 먹어도 맛이 괜찮나 보네. 아, 고추는 신맛이 또 많다. 아, 야, 한라산 21도 좋네. 목에 쏙 잘 넘어가네요. 자, 구이. 오. 야, 이 양이, 구이도 꽤 돼요. 이게 1인 29,000원? 네. 2인인데, 와, 이 정도면은 솔직히 제가 봐선 좀 혜자 같습니다. 어, 야. 많이 익히면은 좀, 네, 질기다고 하고, 네. 어, 이 정도만 살짝만 익혀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본의 아니게, 아, 이 오디오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더빙으로 해가지고. 어,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말고기가 살짝만 익혀 먹으면 굉장히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근데 좀 어, 많이 익히면 좀 질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말곰탕. 일단 저희 아버님께서 한번 맛보시고 되게 맛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맛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말곰탕 같은 경우는요, 딱 그 스프하고 죽하고 해가지고 약간 중간 느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또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장인어른도 맛을 보셨는데 굉장히 더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육회 이런 것도 장인어른이 또 말고기 이거 좀 굉장히 또 입에 잘 맞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구워가지고 장인어른이랑 좀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고개 돌리고 또 사사. 아, 그렇지. 예. 자, 김치랑 해가지고 한 입 또 딱 먹고.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아. 오디오가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구우라고 준 저 말고기를 생으로 지금 처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예. 저 구우라고 준 건데, 저거 생으로 처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아유, 생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자, 한 잔 더. 하고,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입으로 딱 가서, 아, 네, 오물오물오물. 말고기가 굉장히 또 맛은 괜찮습니다. 자, 이게 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말고기 29,000원에 이 코스. 비싸지 않고 좀 추천할 만한, 혹시 제주도 오시면 한번 드셔보시고 가실 만한 그런 또 메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린다고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예, 다음에는 오디오를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이런 일 안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우.